자, 미나리 2부로 이어왔습니다. 2부에서는 패배를 잊은 SSG, 개막 이후에 10연승 가도를 달렸고 이제 단 1패만을 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칭찬을 하기 전에 이순철 해설위원과 지난 주말 적절한 표현을 좀 찾아서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아무래도 생방송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SSG 팬 입장에서는 조금은 서운할 만해요. 그 단어, 디딤돌이라는 단어가 조금 그러니까 뭔가 밟고 간다. 김광현 선수는 이미 이제 월드스타고 김동현이라는 선수는 완전히 새내기 풋내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김광현 선수와 김동현 선수가 이게 레벨이 같을 수가 있어요. 레벨이 안 같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죠. 한 거예요. 네네. 만약에 레벨이 같았다고 한다면 그게 약간 조롱으로 들릴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김광현 선수에게 안타를 쬐놨기 때문에 훨씬 더 자부심을 갖고 조금 더 잘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김광현 선수가 미국을 진출해서 들어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네. 인터뷰를 했냐면 이미 전체 KBO 리그에 대해서 흥행이 이루어져야 되고 좋은 선수가 많이 나와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맞아요, 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니... 예, 제가 이제 너무 대인배처럼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한 선수, 어린 선수가 조금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냥 질문을 던졌던 건데 근데 만약에 김광현 선수가 기아고 김도영 선수가 SSG여도 그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좀 그날 김도영 선수에 대해서 좀 분량이 좀 많기도 했죠. 하지만 그것도 인정을 합니다만 하지만 그 분위기에 따라서 또 그렇게 갔다는 점 조금은 좀 양해도 해주시고 이해도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생방송이다 보니까 많은 어휘를 선택할 때 조금 더 신중하고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은 좀 이번 일로 인해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SSG 칭찬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쉽게 11연승이 이어지진 않았지만 용진영이 시구를 하게 됐습니다. 아 드디어 오셔서 이제 시구 10연승 하면 내가 시구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한 일주일 만에 다시 방문을 하시게 됐네요. 네. 자 정말 뜨거웠던 10연전인데요. 연승 기간에 어떤 걸 잘했나 제가 한번 기록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개막 이후에 최다 연승을 달리게 됐습니다. 이 기록이 2003년에 삼성이 기록을 했던 10연승인데요. SSG가 2022년 19년 만에 이 기록을 다시 한번 세우게 됐고요. 사실 SSG 하면 그 전신이었던 SK 와이번스의 최다 연승. 연승하면 SK. 이제 그 DNA를 SSG가 좀 이어받는구나 이런 느낌까지 받을 수 있었던 기간이었습니다. 연승 기간 동안 승리 투수들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선발이 7승을 챙겼고 구원에서도 3승을 가져가게 됐고요. 탄탄한 마운드를 바탕으로 정말 첫 단추부터 잘 깼던 SSG입니다. 뭐 첫 경기가 퍼펙트였고 사실 이번에는 문승원도 없고 하니까 이번에 이제 좀 이태양이랑 노경은 미리 구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네. 마운드에 뭔가 예비 선수가 있는 상황에서 리그를 시작하니까 이렇게 잘 굴러가는 10연승이 이어진 이거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되는 운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SG는 지금 10연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탄탄한 선발진 거기에다가 한유섬, 최정 뭐 그런 선수가 가끔 홈런을 만들어내고 뭐 이러면서 지금 이게 공격과 투수력이 맞물리면서 10연승을 할 수 있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지금 SSG하고 만약에 만난다고 한다면 선발진들이 워낙 지금 강해가지고 뭐 폰트와 노바 선수 외에 지금 노경훈과 오원석 선수 네. 이 선수까지도 지금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이게 무너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쉽게 무너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펜이 조금 약하니까 이태양 선수를 불펜으로 돌렸어요. 네. 그러면서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태양 선수가 불펜에 나와서 또 좋은 활약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불펜이 강하다는 LG와 정우영과 이태양 선수가 대등한 어떤 불펜 싸움을 해줄 정도로 이태양 선수를 불펜으로 돌린 건 참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마무리 김태경 선수가 그 1, 4, 2, 3루에서 상대 김현수와 문보경 선수를 좋은 슬라이더를 가지고 네. 3진을 잡아내는 모습을 보면 자신감이 더 붙을 거란 말이에요. 진짜. 예, 그래서 당분간 SSG를 좀 피해야 되는 것 아닌가 다른 팀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만나면 좀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0연승 기간 동안에 타선도 굉장한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한유섬 선수는 지금 타점 기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정 선수도 지금 4할 5푼을 때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2번 타자론을 많이 주장을 했었는데 최주윤 선수도 제 몫을 해주고요. 뭐 3할 유격수 박성환 선수도 활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SSG는 약간 실책이 있다. 그러니까 내야 수비가 불안하다 이런 게
몇 해 동안 좀 거론이 됐던 이야기인데 이제는 네. 그런 얘기를 하기가 좀 애매한데 그렇습니다. 시즌 탄탄해졌어요. 그렇습니다. 시즌 지금 10연승을 하는 동안에는 아까는 제가 투수력과 공격만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수비력까지도 지금 흐트러지지 않고 좋은 수비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팀들이 막 10개 넘게 지금 미스를 기록하고 있을 때 네. SSG는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으니까 지금 SSG를 만나면 굉장히 곤욕스러울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SSG가 만나는 팀마다 시즌 초반에 만나는 팀마다 이제 라이벌이 좀 새롭게 형성이 될 것 같고 벌써부터 LG와 SSG 언제 다시 만나나 약간 이런 거 좀 기대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올 시즌에 정말 관전 포인트로 조금 살아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승은 끊겼지만 SSG 올해 심상치 않은 페이스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 같은데요. SSG의 관전 포인트를 좀 본다면 네. 어떤 관전 포인트를 짚으면 좋을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선발진들이 지금 곧도 두 명의 선수가 돌아오잖아요. 네. 이제 과연 그랬을 때 이 선발진들을 어떻게 지금 조정을 해서 갈 것인지 행복한 고민이 되겠네요. 예, 노경은 선수를 과연 지금같이 5일 로테이션으로 돌릴 것인지 아니면 조금 체력을 세이브하면서 선발진들이 많이 되니까요. 그렇게 할 것인지 그래서 감독이 좀 고민이 좀 그 부분은 좀 있을 것 같아요. 딱 다른 9개 팀에서 SS 만나기 싫다 이런 마음으로 우선 네, 4월을 네. 좀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약점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KT가 선발이 좋아서 우승 네. 후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KT보다도 SSG가 훨씬 더 강한 선발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가 시즌 초반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주중 3연전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뭐 팬분들이 이제 정말 시즌 시작했다 느낄 수 있을 정도로 SSG의 연승 저희도 정말 응원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 마무리가 됐고요. 더욱더 뜨거워지는 주말 3연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